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해상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 해상까지 유출된 기름 양만 13만 갤런에 달합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해안가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바닷가로 흘러들어간 기름은 12만 6천 갤런이 넘는 양으로 해양경비대는 헌팅턴 비치부터 뉴포트 비치까지 사이에 13스퀘어 마일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기름이 유출된 지역은 헌팅턴 비치 해안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엘리 석유 굴착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이 유출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비대 관계자와 지역 리더들을 소집해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있었던 퍼시픽 에어쇼의 마지막 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해변을 폐쇄해 피해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에어쇼 자체 내에 그 토요일에 입하만 100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중에 50만 명 이상이 딴 데서,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레지던트가 아닌 딴 비즈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거든요. 미셸 박스틸 의원은 백악관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재해 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컴퍼니에서 내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가버먼트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 FEMA라든지 FDA에서 얼마든지 더 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코스트가드의 주도로 클리닝 작업에 들어갔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확한 분석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헌팅턴 비치 시 당국은 이번 기름 유출이 잠재적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탈버트 습지에도 기름이 흘러간 것으로 보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유출 지역에 대한 예비 보수 작업을 마친 상태며 추가 복구 활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 모든 해변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는 독성을 이유로 인근 공원 또는 산책로 등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